자, 1번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에너지 신호의 전력은 무한대다. 틀렸죠. 에너지 신호의 전력은 무한대가 아니죠. 0이죠. 전력 신호의 에너지는 무한대가 될 거고 에너지 신호도 전력 신호도 아닌 신호는 존재한다. 델타, 램프 이런 것들이 있었지. 정연파 신호는 전력 신호다. 맞죠? 정연파 신호는 전력 신호, 주기 신호입니다. 주기 신호. 정답은 4번, 2번 신호 100 코사인 4 10의 3승 파이 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리에급스의 개수는 50이다. 그래서 100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오일러 공식을 써보면은 100은 그대로 오고요. 엑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오메가 제로 t.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일러 공식 쓰면은 되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50이니까 1번은 50이 맞네. 자, 2번에 주파수는 2000Hz다. 바로 이 부분이 예, 바로 4 곱하기 10의 3승 파이T인데 얘가 2 파이 F0T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파이T는 없어지면은 2F0가 4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주파수 2000Hz다. 맞죠? 주기는 F0분의 1이니까 2000Hz의 역수 취하면은 0.005초다. 맞네요. 4번 주기신호이므로 프리의 변환을 적용할 수 없다. 아니죠. 코사인 함수 여러분들이 프리의 변환을 했잖아. 주기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사인 함수를 여러분들이 프리의 변환을 하면은 도메인이 F로 가면서 크기가 2분의 1이 되고 양의 주파수와 음의 주파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리의 변환이 됐었지. 그러니까 이제 주기 함수도 프리의 변환이 되는 거야. 프리의 변환, 비주기 함수도 프리의 변환이 되고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이런 얘기죠. 자, 자꾸 자기가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풀으면 당연한 거야. 그러면 자기 실력이 안 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운 시간을 자꾸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학습법은 자기가 직접 풀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응? 3번에 연속 주기신호가 XT인데 자, XT는 2에 코사인 4 파이 t 플러스 이상 3분의 파이에다가 3 사인에 6 파이 t 플러스 4분의 파이. 자, 이런 신호의 기본 주파수는 뭐냐, 펀더멘탈 프리퀀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이거는 위상이니까 주파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자, 여기가 이제 주파수 컴포넌트 성분이 있는 거네. 그러면 여기는 EF0T 하면은 여기는 2Hz가 되고 여기는 EF0T 하면은 여기는 3Hz가 되지. 자, 문제는 최고 주파수를 물어본다면은 3Hz가 될 거야. 그렇지? 그런데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바로 기본 주파수를 얘기한 거니까 N이 3일 때는 3Hz, N이 2일 때는 2Hz, N이 1일 때는 1Hz가 되는 거지. 답은 1Hz가 답이야. 이거를 내가 돌아가면서 한번 쭉 봤어. 맞은 학생이 별로 없어. 왜 틀렸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프리에급스 배웠어요.
여기서 n이 1이 뭐야? n이 1이 바로 기본파에 있었잖아. n이 2, 3, 4 이렇게. 그지? 여기서도 3, 2, 그럼 1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지? 답은 1LG가 답인 거야. 근데 2LG라고 한 친구가 예상외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자기가 생각하면서 풀어야지 자기 실력이 돼. 응? 자꾸 자기가 풀어봐야 돼. 절대 답 보고 연구하면 절대 실력 안 돼. 자기가 시간이 걸리는 걸 알아.